일출 명소인 포항 호미곶 한 마을에서 석산 개발 연장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업체는 사업 연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호미곶 면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꿈꾸며 포항시가 지난 7월 하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친 곳입니다. 요즘 주민들은 이런 사업과 맞지 않는 석산 개발 사업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이 크고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드는 흙탕물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살리기 위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리면은 이 흙탕물 자체가 같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일나가 나와보면은 고기가 완전 폐사돼가 허옇게 다 뜨가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도 발파 소음으로 소들이 예민해지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유산까지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여름에 세 마리 유산했어요. 그럼 뭐 원인은 모르는데 하루 전 지금까지 뭐 한 서울 한 10년 동안 미겠는데 이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또 발파 작업으로 강사 저수지 옹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농어촌 공사에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석산을 개발해온 업체는 야간 발파 작업을 하지 않는 데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파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발파는 전혀 우리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와 세륜기로 먼지를 줄이고 침사지도 만들어 30만 세제곱미터의 토석 채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31일까지 사업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 민원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 그 마을에 직접 나가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허가 여부를 판단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 호미곶이 석산 개발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